궁금한 거 모처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파격적인 가격의 영국제 레이니앰프 L5T112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이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앰프를 올리다 보니까 5와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기 때문에 저랑 은총씨가 살짝살짝 가려진다는 거는 양해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5T112 헤드는 클래스 A의 기타 톤을 5와트 진공관 콤보 앰프로 실현합니다. 이 유니크한 앰프 톤은 하나의 12인치 셀레스천 헤리티지 G12H 스피커로 확인할 수 있으며 클래스 A 방식의 프리브에는 3개의 12AX7 진공관을 사용하고 파워밴을 1개의 EL34를 사용하여 완성합니다. 2채널의 3밴드 EQ로 이루어져 있으며 샌드 리턴 단자를 지원하고 4옴과 8옴 전환이 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스프링 리버브가 장착되어 클래식한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부드럽게 연주자의 터치에 감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디스토션 사운드와 풍부한 하모닉스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와 고전의 적절한 기술적 배합을 통해 매혹적인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연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냐면 최근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포맷에 네. 맞춰서 은총씨가 준비한 MR에다가 이 클린에서 크런치 사운드 정도는 팬더 네. 스트라토캐스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채널을 연주를 하실 때는 깁슨 레스포를 네. 사용해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디자인이 네. 이 압도적이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딱 떠오르는 앰프가 하나 있습니다. 팬더의 디럭스 한로드 한로드 디럭스 예, 네. 한로드 디럭스가 떠오르는데 마치 그 친구와 경쟁을 하겠다는 듯한 포부를 가지고 나온 듯한 좀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제의 이 제품인데 이 13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가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는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카메라에 사실 지금 저희 포지션에서 다 담기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실물을 보시면은 정말 너무 이뻐서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팬더만이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인이도 이제는 이 집에 뒀을 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굉장히 이쁠 것 같고 요즘 되게 감각적으로 합주실을 개인 합주실을 꾸리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앰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이 리뷰 시작하기 전에 사운드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브 세팅은 제가 밑에다가 이 그래프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클린 채널 먼저 들어볼게요. 네. 어우 소리 좋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진공관 앰프를 좋아합니다.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특히나 이 클린 사운드 같은 경우에 레이니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 그 레이니 특유의 깔끔하면서도 힘있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앰프 사운드가 굉장히 좀 역시 팬더랑 좀 결이 다르면서 맞아요. 하여튼 좀 이게 워낙 이제 저희가 뭐 마샬라님은 팬더만 듣다 보니 그 이 중간에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앰프 폭이 많이 좁아졌었잖아요. 이제 공연장과 합주시면 얘가 좀 이제 그런 앰프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크런치 네. 예,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굉장히 쫀득한데요. 이 단어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라이언 하트 L5T 같은 경우는 적절하다. 사운드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연주자가 딱 원하는 그 특유의 이 밸런스를 잘 갖춘 앰프다. 그래서 너무나 적절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드라이브 걸린 이 험버커 픽업 사운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드라이브 채널에서 일단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이게 뭐 저도 지금 느끼고 있고 하지만 굉장히 드라이 이 앰프 드라이브가 굉장히 크림 앰프 게인에 되게 크리미한 느낌이 강해서 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고 저희가 지금 해볼 것은 일단 레스폴에 물려서 똑같은 톤으로 들어본 다음에 네. 그 뒤에 추후에 부스터를 좀 네. 밟아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밟아볼게요. 저는 이 싱글톤도 싱글톤이었는데 험버커랑 울리면서 은총 씨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 크리미한 질감의 드라이브가 정말 찰떡이다. 그죠? 이게 무슨 저기 그 카페라떼 그 거품이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약간 오바스럽게 표현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정면에서 듣는 게 아니고 또 뒤에 울림까지 듣는데 아, 이 저음 배음도 뭐 굉장히 좋고 이 저음으로 내려갔을 때 그 되게 그 옛날 저희가 좋아하던 그 찌그러지는 그 소리도 굉장히 이쁘게 나고 와 이거는 요즘 친구들이 진짜 좋아하는 좀 드라이브 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트렌드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요즘 마샬 게인 좀 많이 부담스럽게 네네.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이다 뭐 너무 로큰롤적이다 이러는데 이렇게 크리미한 드라이브 게인이 나오면은 오 되게 잘 쓸 것 같고 공연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뭐 페달보드 원래 드라이브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앰프 게인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채널 빼가지고 그냥 맞아요. 앰프 게인 쓰면서 밟았다가 껐다 하면서 이렇게 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니가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진짜로 이런 양질의 사운드 레이니 특유의 독보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가면서 메이드 인 UK 게다가 남들이 잘 판매하지 않는 가격대에 합리적인 가격대에 잘 포지셔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틈새 시장을 제대로 노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합주실이라든지 아니면은 홈 레코딩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앰프를 구비를 해둬야 되는 이 스튜디오에서도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 명물이네요. 네, 저도 한로드 디럭스를 가지고 있는데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고 그 한노드는 드라이버가 이거보다는 약간 좀 거친데 얘는 굉장히 크리미해서 이쪽은 오히려 이 앰프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호불호에서 호가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볼 앰프가 이 동일한 앰프인데 20와트급으로 해서 나온 앰프를 만나볼 예정인데 저는 이 5와트짜리 이 앰프도 L5T도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는 L20T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가격의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인의 앰프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